네, 동쇼가 구간 보겠습니다. 지금 3시 25분 5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오늘은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코스닥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좀 질투가 났나 봐요. 오늘장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구간 때 고점을 높입니다. 힘 좋고요. 1.27%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429.5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2430선 부근 고점에서 한 번 더 동시효과 구간 때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긴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상승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시원스럽게 오늘 뚫어내네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너무 많이 힘을 써서인지 오늘장에는 눈치 보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변동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네요.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재도 전일 종가 수준을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0.16%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 714.50포인트로 700선 부근 넘어선 이후에 크게 힘을 내지 못하네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된 상승이 있기는 하지만은 코스피 대비로는 상대 탄력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는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줬고요. 네옴시티 관련된 키워드가 순환매 양상을 보여준다. 그 매기의 이동 그리고 또 관심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예전에는 네옴시티 하면은 관련돼서 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설주들 이쪽이었다면은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 부분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된 사업을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관련 주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화화성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가 부각될 때 눈에 띄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7일에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거의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동화화성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조금 더 확산시켜서 리튬 관련된 쪽 이쪽 상당히 강한데요. 대원광업도 수소 쪽입니다. 8% 정도의 오름세 거기에다가 뭐 풍국주정 여기도 5% 정도 퓨어셀자 붙는 종목 범한 퓨어셀, S퓨어셀, 두산 퓨어셀 모두 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어셀 한 4% 정도 때 상승권 나오고요. 그리고 S퓨어셀 7% 정도 수소 키워드가 재차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을 비롯해서 이 수소나 리튬 관련된 종목분들도 계속 관심권입니다. 금양이 오늘장 26%대 급등하면서 그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장 다시금 52주 신고가 대열 합류하는 모습이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10% 이상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52주 신고가 리스트 재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지금 상대 탄력은 약하긴 한데 어쨌든 하이드로 리튬 관련된 이쪽 탄산 리튬 종목이거든요. 오늘장 한 2%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로는 풍력, 이 정부 쪽에서 풍력의 비중을 좀 키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 CS윈드 우려가 좀 있긴 했었는데 실적, 3분기 실적이 2시 구간대에 나왔습니다.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컨센서스 부합하는 수치로 3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약간 넘어서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7%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CS윈드 오늘장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고점을 더 높이네요. 현재는 9% 육박하는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CS베어링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베어링 13% 정도 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사실 당초에 현재 언론들도 그렇고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 모두 다 이 공화당 쪽에 우세를 점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거래소 쪽으로 다시 한번 한껏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 말미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간선거 내용은요. 지금 상원이 박빙입니다. 상원 쪽도 공화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들이 현재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거의 지금 박빙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뭐 공화당 쪽에서 가져가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려를 낳았던 신재생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텐데 내일 장 그리고 또 장 마치고 나서의 반응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시아 증시 동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대체로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밀렸습니다. 오늘 0.56%가량 하락하면서 27,716엔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런 채권시장 동향을 볼 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일본이고요.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 쪽에서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다. 앞으로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환시에 상당히 좀 민감한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오늘장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다. 뭐 이렇게 현재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0.56% 미국 증시와는 다소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동향 알아봤고요. 다음은 중국 증시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움직임,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0.5%가량의 하락이고요. 오전장에는 상승과 하락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후장에 결국엔 약세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22개월 만에 하락했다. 얼마 전에 이 아침에 저희 이 마켓 시그널에서 김동현 전문가인가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곧 발표될 미국의 CPI도 꺾일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현재 0.5% 정도 하락하면서 3049선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은 0.7%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종일 가운데서 오늘 우리 증시만 올랐네요. 일본과 중국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많이 빠지면서 출발했던 건 아닌데요. 장 중에 하락 움직임이 정말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올해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게 기억에 있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거의 이런 적이 없죠.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좀 무거운데 요즘 들어서는 가파르게 하루에 10원은 뭐 가뿐하게 움직입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하락 움직임 네, 4거래일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죠. 4거래일 연속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20원 급락이네요. 원달러 환율이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0원 급락, 20원 10전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364원 8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지금 4일치 하락한 걸 다 계산해보면은 한 70원 정도 됩니다. 4일 만에 일주일이면은 한 100원 하락하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계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원화 강세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마지막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6%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5.37포인트 올렸고요. 종가 2,424.4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1선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240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점심 구간 들어서 2429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1% 넘는 상승 탄력 들어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2420선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도 잠깐 보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줬고요. 종가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으로 내리면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4130원 가까이 가장 크게 샀고요. 그 뒤를 기관이 이었습니다. 기관이 3480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은 매도폭을 키웠습니다. 개인이 7765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하락 업종도 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업종이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전기가스 섹터가 5.5%대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 중심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가 3.6%대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영풍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확보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가동했다는 소식이 부각됐고요. 영풍이 오늘 급등하면서 3.6%대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증권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증권 섹터가 2%대 올렸습니다. 이어서 금융섹터와 기계섹터가 동반 오름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풍력주와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계섹터가 1.8%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 운수창고 섹터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운수창고 섹터가 0.5%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종이목재업종이 0.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섹터와 운송장비 섹터가 나란히 0.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섬유회복 섹터가 0.03%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반도체주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6만 2천원선 회복했습니다.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6만 2천원으로 0.32%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역시 상승했습니다. 종가 8만 9,200원 터치하면서 약 1.7%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종가 59만 9천원 터치하면서 1.87%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삼성 SDI가 1.1%대 상승했습니다. 종가 73만 8천원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조금 더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종가 71만 5천원이고요. 약 3.5%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9만 5천원 터치하면서 0.6%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은 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보합은 회복해줬는데요. 종가 18만 7,500원 터치하면서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그동안 IRA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조금 눈치 보는 분위기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종가 16만 9,500원 터치하면서 0.3% 가까이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기아가 6만 7,400원으로 0.1%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도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두 종목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가 18만 원 터치하면서 1.4%대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카카오 종가 5만 2,100원 기록했습니다. 종가 1.2%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에 따라서 풍력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 성장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지난 3일에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함으로써 풍력에너지의 비중을 다시 한번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풍력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주가들 탄력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CS윈드가 8.6%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오늘 막판 들어 수급이 조금 더 좋았고요. 종가 6만 5,9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명에너지가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STX중공업이 1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STX중공업은 또 경영권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요. 종가 4,52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동국산업 역시 5%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CS베어링이 13%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그룹주 소식입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동반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카카오페이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어제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해서 중국과 일본 현지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3일부터 일부 중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이 연속성으로 작용되면서 카카오페이가 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역시 7%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카카오는 1.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종가 1.27포인트 올렸고요. 714.6포인트로 강보합권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10선에서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717포인트에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지만 이후에 약간 줄다리기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들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전환됐고요. 그래도 상승권에서 거래 맞춰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우위 보였는데요.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개인이 797억 가까이 가장 크게 샀습니다. 그 뒤를 외국인이 128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기관 홀로 순매도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이 860억 순매도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혼조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68,800원 터치하면서 약 0.3%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HLB가 약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 37,100원에 마감했고요. 또 셀트리온장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 68,000원 터치하면서 약 0.6%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후반부 들어서 탄력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먼저 LNF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225,100원 터치해줬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입니다. 종가 109,100원 터치하면서 약 0.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는 오늘 부진했습니다. 약보합 터치, 약보합권 구간에서 거래 마쳐줬고요. 종가 13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질 종목인 첨보는 전체적으로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첨보가 3%대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238,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는 41,500원으로 약 1%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펄어비스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증가해서 특히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차기작 지연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막판 들어 낙폭을 계속 키워줬고요. 펄어비스가 종가 43,350원 터치하면서 약 6%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YTN의 민영화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11일에 한전 KDM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요. 지난달엔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저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민영화에 맞선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방송사 민영화 이슈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주들 동반 상승했습니다. YTN이 막판까지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약 2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종가 7,79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YTN의 매각 지분을 인수하게 될 대상으로 거론되었던 한국경제TV가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미디어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SBS 콘텐츠 허브가 1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IMBC와 SBS 역시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부각된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를 정부가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모센스가 전기차용 무선 충전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부각됐고요. 종가 13,350원에 약 6%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1%대 상승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25포인트 상승이고요. 현재 구간 316.2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775계약 가까이 가장 크게 사고 있고요. 이어서 개인이 531계약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517계약 정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